전에 제가 잠이 안 와서 트루만 회고록을 읽었습니다. 트루만 회고록을 읽다가 감동되는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아, 이거는 꼭 내가 글을 써야 되겠다 해가지고 새벽에 4시에 내가 일어나가지고 일부러 그 기사를 하나 써 올렸습니다. 제목이 뭐냐? 트루먼 대통령의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제목으로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원래가 6.25 60주년 행사니까 이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제가 이 강연을 끝내겠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한국을 세 번 살렸어요. 1950년 6월 미국 시간으로 24일에 전면 남침이 시작되었다는 보고를 딘 애치슨 국무장관으로부터 받은 트루먼 대통령은 밤 9시입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그 개새끼들을 반드시 저지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Son of a bitch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군이 참전하게 된 겁니다. 그게 한미 상호 방위조약 같은 거 없었어요. 미군이 올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미국 군부는 한국은 지킬 수도 없다. 지키려고 하면은 중국군하고 싸워야 되는데, 소련군하고 싸워야 되는데, 그게 절대로 안 된다. 해가지고 1년 전에 이미 포기한 나라가 한국이었어요. 그러나 트루먼 대통령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전화 받자마자 화가 나가지고 딱 참전을 결정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살았어요. 그때 트루먼이 아니고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있었다. 아마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트루먼 대통령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언제 살렸는데요? 맥아더 장군은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켰어요. 북진을 하는데 중공군이 개입을 했습니다. 수십만이 개입을 했어요. 맥아더 장군이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전면 퇴각을 해가지고 1951년 1월 4일에 서울을 다시 내줬습니다. 전선이 수원까지 내려갔어요. 이렇게 되니까 트루먼 대통령한테 맥아더가 몇 가지 요구를 합니다. 첫째는 만주를 폭격하게 해달라. 원자폭탄 쓰는 것도 검토해달라. 중국을 봉쇄를 하자. 이렇게 요구를 해요. 만약 이게 지켜지지 않으면 한국을 포기하고 일본으로 가야 된다. 한국 포기론이 나옵니다. 그때 영국이 또 왔어요. 트루먼 대통령한테 30만의 미군을 지금 한반도에 묶어놔서는 안 된다. 서유럽이 소련한테 지금 침략을 받으면 어떻게 하느냐. 한국을 포기하고 유럽으로 군대를 돌리치다라고 이야기해요. 트루먼 대통령이 정말 골치가 아팠습니다. 그때 이미 흥남에서는 흥남 철수, 중공군의 포위가 된 미국 해병대가 그 어려운 속에서도 철수를 하면서 10만 명의 한국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철수하는 군대가 10만 명의 외국인을 데리고 오는 경우도 세계 전사상 처음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비상사태가 선포가 됐어요. 미국 역사상 가장 긴 퇴각이 계속되었습니다. 이럴 때 한국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한 것이 트루먼이었어요. 그때 애틀리 영국 노동당 정부의 수상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국은 친구가 어려울 때 포기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한국을 포기하면은 우리와 같이 싸웠던 한국 사람들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포기 안 합니다. 라고 해서 한국을 지키겠다는 두 번째 결심을 해요. 다행히 리치웨이 장군이 와가지고 반경을 해가지고 51년 3월에 서울을 재탈환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휴전선에서 전선이 고착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휴전으로 들어가는데 이때 트루먼 대통령이 어떤 원칙을 정하느냐. 원래 제네바 협정에서는 포로들은 무조건 다 전원교환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만약 방공포로, 즉 북한군의 방공포로, 중공군의 방공포로를 북한으로 보내주면은 이 사람들은 가자마자 다 죽는다. 본인의 의사를 물어보고 보내주자. 무조건 송환 안 된다. 방공포로는 자유의사에 의해서 여기에 남도록 해야 된다는 대원칙을 정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미국은 어떻게 됐느냐. 지금 포로가 된 미군이 한 80명이 되는데 이 사람들을 빨리 생환을 받아야 된다 하는 여론이 앞서 있었어요. 그런데도 트루먼 대통령은 우리가 한국을 위해서 젊은 사람들 보내가지고 한국을 살리고 있는 것은 보다 큰 원칙이 하나 있다. 그것은 인간 생명성의 생명의 존엄성이다. 그래서 트루먼 대통령이 이런 연설을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인간이라고 해서 인간을 넘겨주어가지고 학살되거나 노예가 되도록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휴전을 사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런 식으로 거래는 안 한다. 이것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원칙이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광공 포로들이 북한으로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2년 동안 더 합니다. 이 2년 동안에 그 앞에서 죽은 사람보다 더 많은 미군이 죽었어요. 이 미군이 죽은 것은 미군 포로를 지키기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한국의 방공 포로 외국 사람이죠. 외국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2년 더 싸우면서 죽어갔던 것입니다. 그 원칙을 생각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명박의 중도 실용론자들, 이 사람들은 어떤 점에서는 이용훈 대법원장과 우리법 연구회나 좌익 판사들보다 더 도덕적으로 나쁜 사람들이에요. 이 고귀한 자유를 헐값에 팔아넘기고 있어요. 좌익들한테 팔아넘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5년 동안은 자기들은 편하고 좌익들하고는 사이좋게 지내면 인기도 올라가겠죠. 그러나 5년 뒤가 아니고 지금 3년 남았지만은 3년 뒤에 그들이 청와대를, 그들은 청와대를 떠나면 되지만은 여기 계신 분들은 대한민국을 떠날 수가 없어요. 옳죠. 중도 실용은 이번 MBC PD 판결로서 완전히 파탄이 났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치 붕괴에 서로 경쟁하고 있는 사람이 이용 대법원장과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법부 개혁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명박 정부의 중도 실용론자들, 중도론자들, 기회주의자들한테 대한 비판을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유를 어디에 서느냐? 발역의 자유, 선동의 자유, 폭력의 자유로 써먹고 있는 이 깽판 세력의 최후의 보루인 이 좌경 진보 판사들한테 우리가 경고를 합니다. 경고는 뭐냐? 진실은, 진실이라는 것은 잠시 덮여질 수 있다. 그러나 진실은 절대로 영원히 덮여지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당신들보다 더 오래 살 것이다. 이것을 경고하면서 저 이야기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갑재 편집장님의 명 강의였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조갑재 편집장님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연이 계속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계신데.